제9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11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그동안 큰 문제였던 지소미아 파기, 일단 유예가 됐습니다만은 더큰 문제인 공수처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곧 국회에 상정되고 아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면 한국의 히틀러식의 공포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통과되면 좌파 연합으로 200석 이상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세력을 얻게 돼서 앞으로 사회주의로 남북연방제, 그래서 적화 통일로 가는 고속도로로 합법적으로 우리가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 위중한 때 우리 애국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이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꼭 참여해 주시고, 밴쿠버뿐 아니라 우리 미주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밴쿠버에 오신 분들 또 오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이 대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늘 보이는 대로 버나비시에 있는 센트럴 파크 안에 한국 전쟁 기념비 코리안 워 메모리얼 평화의 사도 이 앞에서 모이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 평화의 사도 앞에서 애국 동지들을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정은에게 줄 1조 5천억 플러스 알파. 이것을 끝까지 비밀에 붙이는 이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반응을 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공론화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복음 가족 신문에 지난 11월 24일, 한국 시간으로는 이틀 전 주일입니다. 그 신문에 났습니다. 저에 관한 기사가 났습니다. 좋은 기사가 물론 아니죠. 네, 거기 보니까 교회 비방하는 거짓 유튜브 동영상 시청하지도 돌리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당회와 장로회에서 거짓과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기, 억지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좀 키워보겠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 1인 방송자가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름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지금 해외에서 이 선교, 그리고 애국 방송으로는 제일 큰이 방송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한 6만 되고요. 또 제일 강력하게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 밴쿠버의 태극기 집회, 우린 밴쿠버 태극기 대회라고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 이끌어 왔습니다. 자,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교회와 이영훈 위임 목사를 비방하는 게 아니죠. 네.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제가 왜 사실을 왜곡하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죠.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돼 있거나 잘못된 자료를 말한다면, 그때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제가 이 자료가 맞지 않으니까 제가 안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순복음교회 주장, 저에 대해서 허위 주장한다고 하는 그말 자체에 허위가 담겨 있어요. 아십니까? 조금 이따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완전하지 않고, 이영훈 목사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회개하고 이제 버리고 네. 정도를 걸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악성 루머와 네. 정당한 비판이 왜 악성 루머입니까? 허위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유통시킴으로 허위 주장이 어디가 허위 주장인가 한번 하나하나 이제 따지겠습니다. 네. 이제는 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홀로 하는 게 아니라 순복음교회가 이제 거기에 답을 하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은 동영상이 나갈 것 같아요. 네. 아주 하나하나 제가 짚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특히 지난해 11월 이영훈 위임 목사의 월간지 신동아 인터뷰 내용에 시비를 걸며 네, 정당한 비판을 제가 했죠. 일방적인 자기 주장으로 왜 일방적입니까? 논리적으로 제가 주장을 펼쳤죠. 왜곡해서 왜 왜곡을 합니까? 정당한 비판을 했는데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소재 김원기 목사의 주장에 대해 이는 악의적인 오해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악의가 없어요. 순복음교회나 또 이영훈 목사님이나 제가 악의를 가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정, 이런 그 부당한 모습을 보면 그땐 정말 저도 이 의로운 분노가 생기겠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영훈 목사님이 뭐 순진해서 그런 면이 또 많이 있겠죠. 네. 또 여기서 사귀는 사람들이 다 좌파 정치인들을 사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로부터 얘기 듣다 보면 그런 사고 패턴을 그렇게 가지게 되고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견해를 표명하게 되겠죠. 너무 그 정치적인 견해를 말할 때마다 좌파 편향, 문재인 대변인, 김정은 대변인 그런 노릇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속에서 불이 나는 것뿐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한국교회 해가 되고 이건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정말 큰 해가 된다. 이영훈 목사님은 자기가 그 본래 의도하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네. 이게 지금 저 남북연방제 그리고 적화통일로 가는 그 일에 자기도 모르게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 그 한국의 제일 야당 대표가 지금 맨 그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그냥 뭐 매트 하나 놓고 그 위에서 단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집에서 정치인들이 단식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뭐 제가 보니까 마이너스 7도까지 아침에 내려가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엄동설안이죠. 먹지도 않고 아주 목숨을 건 이런 단식을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또 공수처 네. 곧 이제 국회에 상정되고 이제 통과되고 이것이 되면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사회주의 남북연방제 그리고 남북연방제로 가면 그건 적화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위중한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 타령만 합니까? 김정은에게 돈을 주지 못해서 야단해? 악의적인 오해라니요. 정말 선의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 매우 잘못된 논리? 저는 논리적으로 사고하도록 평생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주립대학에서 제가 철학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학석 박사를 3개 하면서 학문적인 학자의 소양을 계속 쌓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잘못된 논리를 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악의적인 오해도 없고 매우 잘못된 논리도 펼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허위 주장이라고요?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따져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김홍기 목사의 유튜브 허위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허위 주장이 뭔가 들어봅시다. 여기 지금 그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뭐 통일론 등등 두 번째 빨간 그 항목에 있는 것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심장전문병원 소요 예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평양심장전문병원을 짓기 위해 건설비 600억에다가 매년 운영비로 300억씩 50년 동안 1조 5천억이 든다. 제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그런 주장했습니다. 이 돈이 김정은의 사치품 조달과 핵무기 개발에 전용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네, 제가 이런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여의도 지금까지 한 건 허위 주장이고, 네, 저의 허위 주장. 이제 여의도 교회에서 팩트 체크,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한 것입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 당시에 건축이 시작된 평양 심장 전문 병원은 현재까지 약 50억 원의 건축비가 소요되었고, 앞으로 50억 원이 더 추가되면 완성된다. 예. 50억 원이 이미 김정은 호주머니 속에 들어갔네요. 네. 앞으로 50억 원 더 집어넣어 줄 거고요. 네. 우린 병원비 건립비로 쓴 건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여기 지금 이 북한은 김정은의 왕국인 거 아시죠? 신정 왕국인 거 아시죠? 주사파 왕국인 거 아시죠? 김정은은 주사파 교주고, 주사파교 교주고, 또 그는 신격화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아니, 어떤 나라에서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나라의 수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사포로 사람을 쏴서 죽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 김정은의 나라죠. 모든 소유는 다 김정은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아서 분배하는 것이죠. 김정은의 포켓에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완성 후에, 병원 건립 완성 후에 병원에 들어갈 의료 장비는, 네, 그 안에 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장비가 들어가겠죠. 미국 굿 세마리탄 재단에서 무상 기증을 하기로 되어 있다. 네, 그건 순복음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한다. 병원 운영은 향후 북한 보건성과 병원 협의회가 맡게 되어 있다. 네. 북한 보건성은 당연하고 병원 협의회는 뭐 이제 한국 측이 되겠죠. 네. 여기 물론 이제 순복음교회가 주도 역할을 하면서 할 것입니다. 또 평양심장병원에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합의 되어 있다. 이는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안에 우리가 교회도 세울 것이고 이것은 북한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평양심장병원 건축비 600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순복음교회는 우리는 100억 대고 굿 사마리탄 재단에서 이제 그 의료 기재들을 거기에 넣을 것이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200억 건립비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네. 그 100억을 순복음교회에서 내면은 제 생각에는 그 안에 있는 그 내부 집기들 이런 것들은 또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200억으로 제가 그렇게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네. 건축비 600억. 예. 뭐 이 자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그냥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비 600억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양심장병원 건립비는 200억으로 그렇게 일단 정리를 제가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조금 전에는 꼴이고 이게 꼭 몸통입니다. 평양심장병원에 진짜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운영비입니다. 1조 5천억 원으로 그렇게 제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에 아이굿 뉴스에 난 보도입니다. 평양심장병원 건물 이미 완공한 것으로 보인다. 네. 뭐 순복음교회에서 50억 해서 뭐 그렇게 지어놨는데 네, 그동안 뭐 10년 동안 짓지는 못하니까 여기 지금 북한에서 그냥 그 나머지 건물을 다 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여기 지금 노란 이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백낙균 단장이 이제 한 말을 근거로 이런 기사 제목이 나온 건데요. 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백낙균 단장은 이제 순복음교회 교인이겠죠. 예, 그리고 또 이 그 평양심장병원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단장입니다. 그분이 평양심장병원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연간 200억 내지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 300억이면은 뭐 이렇게 200, 300 가운데 항상 많은 쪽을 택하는 게 비용 들어갈 때 많은 쪽을 택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0억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면 뭐 병원 건축비보다 1배 반이에요. 1년 동안 운영비가. 네. 그래서 300억 원 여기서 제가 이 백낙균 단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백낙균 단장의 그 이야기에서 제가 이걸 추린 것입니다. 매년 3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것은 이영훈 목사님이 개국 10주년 특집 스페셜 인터뷰 했을 때, 말한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이 개국 10주년 특집 스페셜 인터뷰 이렇게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17분 37초가 되는 그 지점을 보세요. 그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호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병원을 짓고 나서 이것을 50년 동안 우리가 운영해 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하, 50년 동안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해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조금 전에 백낙균 단장이 매년 300억, 네, 300억이 들어갈 걸 예상한다. 300억을 50 곱해 보십시오. 1조 5천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거짓 허위 주장입니까? 사실이죠. 네. 그런데 1조 5천억 정도가 아니죠.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1조 5천억을 했느냐? 아니, 1조 5천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보건성과 재계약을 했는데 260개 북한에 있는 전역에 있는 그 군, 260개 군에 인민병원을 하나씩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또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플러스 알파인데요. 네. 이거 뭐, 한개 병원을 짓는데 뭐, 이렇게, 50년 동안, 그 운영비를 대주면 1조 5천억이 되는데, 260개 인민병원을 또 그렇게 책임지면 최소한 수조가 되겠죠. 예, 뭐, 수십조가 될 수도 누가 알겠습니까? 알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그래서 1조 5천억, 그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1조 5천억 플러스 알파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시작했으니까 제일 많이 기여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백낙균 단장의 이야기를 또 들어봅니다. 평양 심장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 연간 200에서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인민병원 건립도 순복음교회의 힘만으로는 할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당연하죠. 네. 평양 심장병원 하나만 하는 거 해도 허리가 휠 텐데, 260개 북한 전역에 군마다 다 인민병원을 세워서 그거를 운영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백낙균 단장이.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달려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고 한국 정부까지 달려들어야 된다. 그것도 안 되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까지 함께 해야. 그것도 부족해요. 한국의 기업들도 함께 그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할수 있는 빅 텐트를 만들어서 함께 하자는 것이 우리의 제안이라고 전했다. 순복음교회 단장이 하는 말입니다. 1조 5천억의 플러스 알파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많이 돈 들어가죠. 수십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1조 5천억 운영비 해서, 뭐, 그걸 김정은에게 줄 것이다. 뭐, 김정은에게 왜 돈, 우리가 병원을 건립해도 왜 김정은에게, 운영해도 김정은에게 결국은 돌아가느냐. 그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네. 허위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사실, 전체 이야기의 극히 일부분을 얘기했죠. 빙산의 일각을 얘기한 거죠. 자, 이게 이런 얘기를 또 적었습니다. 팩트 체크라고 하는데. 사실 확인해. 교회가 북한에 평양심장병원에 세워지는데 그것은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심장병원을
지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따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냐? 아니죠. 위장교회죠. 네. 뭐, 봉수교회? 또 무슨 뭐, 칠골교회? 네. 이런 두 개, 북한의 교회가 있는데, 네. 전시형이고 위장이죠. 네. 그게 어떻게 참된 교회입니까? 네. 그러니까 참된 교회라고 하면 이단이 되죠. 자, 여기 위장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된다고요. 이거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안 하고 나중에 또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심장병원이 지어지면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정은과 당 간부들을 위한 병원을 건립하고 운영해 주는 것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아마 이것을 시인하는 것 같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다루지 않고 나중에 또 따로 다루겠습니다. 또 이 평양병원, 심장병원 네, 이렇게 지어주고 운영비 이렇게 하고 뭐 수조, 수십조 이렇게 돈이 되면 그게 다 김정은의 In My Pocket으로 들어가서 예, 그만큼 이제 김정은의 배를 불려주고 그래서 김정은이 들어온 만큼 그 이 남는 돈을 가지고 네, 전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핵무기 만들고 생화학무기 만들고 그게 먼저 선군정치 먼저 그거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사치품을 구입하는 게 자기와 또 이제 그 뇌물 주어서 이 당 간부들에게 뇌물 주기 위해 하는 건데 예,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네, 여기에서 돈이 빠지는 만큼 여기에서 북한이 이 병원비나 이런 의료비나 이런 걸 지출하지 않는 만큼 돈이 세이브가 돼서 그만큼 돈이 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핵무기 또 이런 대로 전용이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없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으네요. 네. 왜 그러면 우리가 김정은과 당 간부들을 위해서 또 여기에 그 사치품 구입을 위해서 핵무기 생화학무기 제조를 위해서 헌금을 거기에 갖다 바치고 예, 국가적으로 수많은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느냐 이거 나중에 제가 또 이 문제를 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정은에게 줄 1조 5천억 플러스 알파를 끝까지 비밀에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뭐 50억 원 뭐 우리가 건축비 했고 뭐 50억 원 더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다 끝나고 뭐 그건 세 발의 피죠. 빙산의 일각이죠. 꼴이죠. 몸통이 뭡니까? 1조 5천억 네, 운영비 50년간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왜 이 말을 안 합니까? 뭐 허위 주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 뭐 그러면서 팩트 체크니 뭐 사실 확인이니 뭐 얘기하면서 왜 이야기를 싹 빼요? 1조 5천억 플러스 알파를 왜 뺍니까? 뻔하죠. 끝까지 비밀에 붙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거 발표했다가는 엄청난 이 돈 드는 일을 발표했다가는 비판받을 게 당연하고 반대받을 게 당연하고 이거 피하면서 유인해서 어떻게든지 이거 그 자기들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일, 이 엄청난 희생 대가를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자유민주주의가 끝나고 이제는 남북연방제로 들어가고 이제는 적화통일로 향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개와 돼지는 이 사람을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하죠. 개와 같은 돼지와 같은 네, 그런 심성의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양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동족이면은 분명하지만
그냥 보통 동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의 헌법에는 남한을 주사파 사회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화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체제가 북한 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적화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핵무기 가지고 생화학무기 가지고 있고 지금 한국과 1대1로 전쟁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비대칭 전투가 전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북한에 준 돈들, 네, 평양과기대, 거기서 다 해커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는 돈들 다 이게 핵무기로 전용돼서 우리 남한 교회 그리고 남한의 우리 한국의 이 국민들을 파괴하고 죽이고 교회를 멸망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얼마나 큰 죄 짓는 일입니까? 여기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에게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헌금을, 진주를, 보물을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공산주의자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그렇게 나이브하게 그렇게 감상적으로, 낭만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동족이어서 이전에, 71년 전에 그렇게 무서운 전쟁을 일으켜서 전 국토를 유린하고 그 많은 사람 600만 이상을 죽였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김정은에게 줄 1조 5천억 플러스 알파를 끝까지 이 비밀에 붙이는 이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우리나라 또 교회를 위해서 주위에 많이 많이 좀 흩어서 그렇게 확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이 교회에서는 총동원해가지고 저와 이제 싸우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 보니까 지난번 동영상에 댓글 300개를 몽땅 다 이상한 방법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혹은 어떤 뭐 교인이 그랬던가 완전히 그런 것들을 다 망쳐놓은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올라갔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걸 다 띄어내는 그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올리는데 왜 나타나지 않는가, 여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진짜 몇십만 이런 이 숫자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의 힘이 되어주시고 진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의로운 투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우리 한민족을 크게 복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계속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